여기서 코라를 만들어가지고 구호교회 한번 갔었어요. 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정동에 있던 구호교가 강남 고척동. 명일동 맞아. 한 명일동 교사를 가니까 거기에 진달래 그 시비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빈소 나보기가 역도. 역도가 갔을 때는 뭐 그걸로 아닌 우리 것입니다. 그거를 박정수 회장한테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뛰기 싫어 가라 가면 안마 갈 거만. 그래 할 거만. 그전에 그걸 갖다가 김소울이 씨죠. 근데 김소울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대선배예요. 이 1923년에 그냥반의 본명은 김정식이에요. 그런데 그냥반이 진달래는 김소울인데 고등학교 5학년 때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23년에. 근데 하여간에 그냥 많이 생겼게 진달래가 영변, 평양 경하는 영변인데 그 영변이 진달래 유명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이북에 그 핵폭탄 연구하는 그거예요. 근데 오늘도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영변에서 다시 연기가 뭐라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그거를 가설한다.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요새 그 UN에다가 인권 문제로다가 상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만에 좋지 않으니까는 한국으로 핵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징조다 하는 그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무슨 영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우리 배제가 사실은 미국 이민의 선동장 역할을 했어요. 이민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 이 웨이브가 있습니다. 파장이. 또는 그 정식 이민이 시작하기 전에 콜로라도 쪽으로 광산으로 유민들이 많이 왔어요. 이민, 내가 얘기하면 이민은 정식 이민인데 정식 이민이라는 건 1903년 하와이로 사탕주스 밭으로 일하러 온 101명. 그게 1903년 1월 13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날이라는 걸 미국에서 대통령이 제정해가지고 2003년부터 우리가 그 한국의 날이라는 걸 세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그 전에 정식, 그건 정식 이민이에요. 정식 이민이라는 건 정부에서 여권을 발행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민 온 게 이민이고 그 전에 코로라도에 광산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왔냐면 영변에서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영변에 금광이 있었다고. 세계에서 가장 동양에서 가장 금광이 많이 저장량이 있는데 거기에 금광을 따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금광 따는 권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금을 태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로라도에서 육산열이 많이 컸다고. 그래서 이제 금광을 영변에서 그 금광을 캐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금광을 사용하니까 증기가 필요하잖아요. 증기가 이 한국에 들어온 게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임금님이 사실 철도공이 제일 먼저 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증기가 들어온 것이 영변의 그 금광 거기에 증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금을 시작해가지고 그 연관으로 해서 영변 쪽에서 국가로 많이 이민왔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 웨이브가 그 광산하고 특히 이제 여기 와서는 광산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온 사람 중에서 배지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그 광산에 어떤 배지 출신 중에는 김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여기 와가지고서 그 저 복숭아 플럼하고 피치를 접목시켜가지고 그 저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 티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브라더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드위에서 농장을 해가지고 과일을 막대가지고 첫 번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립자금을 그 상해임시정부에 제일 많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배제 출신이 많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신도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이승만, 이게 다 그 배제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민 법이 바뀌어가지고 1965년서부터는 이제 지정식 이민들이 이제 많이 많아요. 그래서 프리웨이인데 거기에도 역시 배제 출신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 동기에서도 다른 학교보다 배제 출신들이 많이 와서 우리 동창회에도 동문회에도 여기서 다른 학교보다도 먼저 동창회를 냈던 것이 우리 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만 얘기하더라도 다른 저 동기보다도 숫자가 많은 게 우리는 그 먼저 온 배제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도 통해서 온 그 연인 때문에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와서 가족적인 그 연관에서 온 사람들 막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동기에서 그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대개는 교회관이에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김광수는 감리교의 감독이라고 해서 감리교에서는 우리 감독인데 그 아들이 김광수인데 그 교회 관계 때문에 우리 동기에서 제일 먼저 왔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황혜명이라고 그 아버지가 아마 내 생각에는 구세군 아니면 구세군 저거 거기도 역시 또 기독교 그 교회 관계 때문에 이런 줄로 왔고 그 다음에 광선이 어떻게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규철 동문도 사실은 그 외가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그 저 온 사람 그 후에 외가가 그 저 그 저 그 집안 저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이도 사실 윤석이 그 다음에 양아리도 상당히 일찍 온 편이라고 양아리는 애가 여기 와가지고 60몇 년인지 뭐 한 3년 될 거야. 내가 저 오래간 있다가 여기 내려오니 내려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길거리에서 만났어. 그리고 우리 동기에서도 그 이민 역사에 그 저 먼저 저 파이어니어로 경험 저 공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김상면이도 뭐 알고 보니까 김상면이의 할아버지가 우리 배지의 초대 교목의 손자라고. 그리고 그 김상면이의 동생이 이번에 그 신남부를 기정한 김상범 박사예요. 그리고 우리 동기에도 한국에서도 공헌 많이 했고 여기서도 파이어니어로서 많이 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는 방찬영이가 배제인 상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총독상에서 1년에 대단한 쪽에 해가지고 그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은 상을 주는데 방찬영이가 받았고 그 다음에 천성순이 큰 일을 많이 했고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안에서도 파이어니어가 많아요. 우리 김윤석만 해도 사실 그 저 자동차 업계에는 파이어니어라고 제일 처음에 크라이슬러 딜러를 갖다 제일 처음에 사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저 대강에도 인쇄계에서는 파이오니어입니다. 그 저 저희 프린셔에다가 그 저 인쇄에서 시작해가지고서 나중에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서 크게 인쇄해서 차려가지고 그 아주 저희 독일에서 그 인쇄기기를 저 그러다가 크게 좀 했고 하여튼 그만큼 그게 우리들의 그 이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공헌을 한 것이 우리 동의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긍지를 가지고 남은 여생 아까는 어찌가 남은 여생도 이렇게 좀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